최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었죠. 근데 범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담당 구청은 이탈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기 때문인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신용카드를 훔쳐 경찰에 붙잡히고도 또다시 집을 나선 40살 A씨. 관할구청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A씨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앱은 격리지를 등록해 위치 정보 신호를 감지해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일정 거리 떨어지거나 2시간 동안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때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울립니다. 하지만 동작 감지 기능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작동하고 야간엔 작동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두고 충분히 야간에 이탈이 가능한 겁니다. 시침만 그렇게 돼 있어요. 밤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한다고요. 공통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 밤에는 한밤중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앱으로 건강 자가 진단을 해주면 보건당국이 격리지 이탈을 알 수 없는 데다 위치 정보 신호가 실내에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한번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게 채우는 안심밴드도 지난달 27일 이전 격리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운영체제 휴대전화에선 연동이 되지 않아 다른 기종의 휴대전화를 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승인 절차가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승인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새로 바뀐 버전이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새로운 버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안심밴드를 이제 착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이 된 겁니다. 부산의 자가격리자 2,300여 명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모두 25명. 부산시는 불식 업무를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자 스스로가 격리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